뭐 벽이 있는데? 벽이 뚫려 있는데? 안에 뭐 있는데? 어? 여기 뭐 있어? 공간 있어. 어?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강동원 스탠바이. 자, 오랫동안 방치된 곳 같습니다. 일단 풀들도 무성히 자라있고 입구가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도 되게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여기를 제가 무당집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일단 선환기는 없어요. 선환기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입구에 연등이 있었고 연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도 되게 오래됐어요. 일단은 불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불상을 지금 버려뒀는데 여기가 지금 이쪽에 보면 다 한쪽을 뜯은 자국이 있어. 여기 지금 뭐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에다 놔뒀는데 다 뜯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여기 잘 보시면 염주가 있어요. 염주. 죄송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어씨, 찢어지냐? 어, 야, 왜 이렇게 안 걷어져? 어우, 뭐야? 왜 이렇게 안 걷어지냐? 아까 잘 걷어졌는데? 자, 보시면은 불상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불상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 목불상이거든요. 목불상. 이게 근데 막 몇십 년이 아니라 막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불상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목불상이 뭐냐면은 나무로 만든 불상이라고 해가지고 목불상입니다. 지금 근데 불상이 조금 약간 좀 통통하고 그러잖아요. 네. 조금 보면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흔히 보는 불상이랑 조금 틀리다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절에 사찰 같은데 자주 가신 분들 보면은 약간 조금 특이하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목에 지금 염주가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깎아서 만든 것 같아요. 나무를 일일이 깎아서 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전부 다 깎아서. 원래 이렇게 이제 불상을 이제 마지막에 모시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재를 지내고 불상을 태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돌 같은 거는 깨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불상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받거나 뒤따라서 받고 해야 되겠는데 받은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누가 그분은 갑자기 돌아가신 거, 이거를 모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것 같고, 이게 딱히 누가 처분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려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막걸리 먼저 입구에다가, 일단 이 집 여기를 먼저 입구에다 두고 이거는 나무 앞에다가 두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입구 못 들어갑니다. 여기 그냥 일단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촬영 좀만 하다가 갈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잠깐만. 입구가 여기. 입구가 여긴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으면은 입구를 지금 들어가지는 못해. 이쪽으로.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담벼락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쪽으로 온 이유는 뭐냐? 연등을 보여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잠시만요. 연등을 보여주고 연등을 찍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연등 보이시죠? 뭐야? 뭔 문 여는 소리가 나냐? 아, 안 만질란다. 아, 느낌 안 좋아. 추측을 지금까지 본 걸 추측을 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읽혀지는 건 하나도 없어. 헷갈려. 오히려 겁나 헷갈려. 지금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 이게 다 같은 집이거든요. 지금 오늘 갈 집이 이거 다 같은 집입니다. 근데 방금 전 저쪽에는 달마 그림이 있었죠. 여기는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어. 잠깐만요. 세례 성사 기념. 원래 뭐 기독교를 믿었다가
뭐 천주교를 믿었다가 아니면 무교였다가 이렇게 믿다가 신병이 와가지고 무당으로 바뀌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근데 신을 모신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돼. 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오색천 이렇게 있거든요. 돌도 말아져서 오색천이. 원래 무당이 본래 이럴 수가 없는데 뭐지 도대체. 문을 왜 근데 두 개를 만들었을까? 지금 보면은 새빵으로 옛날에 썼을 것 같은데 봐봐, 문이 있지. 문이 있는데 문이 하나 또 있어 지금. 그럼 문이 총 세 개야 지금. 저쪽으로 지금 담벼락 무너져가는 그쪽에도 문이 있었잖아요. 문이 이렇게 돼 있어, 삥 돌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저 연등 쪽 보이는 입구 쪽 있죠, 그쪽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쪽에다 신당을 모신 것 같아요. 신당 불상을 거기다 모셨고,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 집이 여기인 것 같거든요. 집은 여기인 것 같고 지금 제 추측은 그래요. 이 집은 분명히 뭔가 있었던 일이 분명해요. 정말 지금 소파도 제자리에 있는 게 없어.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갈게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방마다 창문이 있다는 거야. 여기도 방일 거 아니야. 방. 근데 창문이 있어. 창문이 근데 이상해 창문이. 지금 봐봐요. 이것도 그렇고 창문이 다 보여. 그리고 안에 보이죠. 집 구조가 참. 뭐야? 누구 있어? 아니야, 안 잠겼어. 누가 잡고 있나? 도대체 이런 집은 왜 이렇게 된 건지 난 궁금해 죽겠다. 나 답사 때 좀 분명 닫혀 있었는데, 조금은 분명 여기 다 보고 갔네. 처음 여기 안까지 들어왔거든요, 제가 답사 때. 근데 분명히 저기 문 닫혀 있었는데.
아,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서. 또 있어. 출석 요구서가 또 있어. 출석 요구서가 두 개야. 날짜가 다 틀려요. 지금 두 개야. 날짜가 다 틀리고, 또 있냐? 설마? 또 있네. 또 있어. 야, 얘는 도대체 범죄를 왜 이렇게 많이 저지른 거야? 제명 나와요. 제명 나와요. 제명 나오는데 말해줄 수가 없다. 지금 그럼 추측해볼 수 있는 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꾸 겉도니까 어머니가 화병이 돌아가신 건가? 뭔지 모르겠다, 씨. 여기 뭐 벽이 있는데? 벽이 뚫려 있는데? 안에 뭐 있는데? 뭐야? 여기 뭐 있어? 공간 있어. 여기 뭐 공간이 있는데? 뭐야? 맞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침대가 한이 정도에 있을 거야, 지금. 침대가 한이 정도에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가벽 같아요, 가벽. 잠깐만. 어떻게 하지? 범죄자의 집으로 왔네. 이 가벽 맞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 보조 휴대폰으로 보조 휴대폰으로 잠깐만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단지 사람만 안 살 뿐이지. 아니 그니까 누군가 이거를 다 치웠어. 지금 불상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때 빼놨잖아요. 바깥에. 창고에 목탁 있었잖아요. 달마도 있었고. 근데 또 세례도 받았고. 아니 그리고 또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 아이 도대체 뭐 하는 집이냐 씨. 아니면 이 집이요. 이 집. 내가 말했잖아. 아까 입구에 막걸리 놨던 집 있죠. 여기 같거든. 아 여길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딴 쪽으로 가는 길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아 여긴 도저히 안 되겠다. 물 모르겠네. 계세요? 계실 턱이 없지. 입구가 없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기가 제가 지금 길을 쓰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나 이 집에 불상이랑 관련이 있을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